지난주에 나경원 전 대표 자중해라 하셨으니까 네. 책임을 지셔야 돼요. 근데 나왔어. 근데 지지도가 안 떠. 우리 교수님 말씀 안 듣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뜰 수 있다. 저 같은 이럴 것 같아요. 네.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줄이겠다. 근데 그 헌법 개정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네. 정말 파격적으로 해야 돼. 저는 김태현의 정치쇼. 오늘 정치권 첫 번째 주제는요. 아마 이번 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 사람 얘기일 겁니다.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죠.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데 아이고 최찬열 교수님 이거 돌풍이 만만치가 않아요. 지난주에 아마 정치 말렙 시간에 네.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네. 왜 나오냐 집에 있어라. 제가 뭐, 그렇게 뭐 정확한 워딩은 이건 아니지만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. 네.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. 네. 선거를 잡고 떨어지면 네. 쉴 때도 있어야지 왜 자꾸 나오냐. 그런데 주 말쯤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영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거든요. 나경원 아 자중해라군요. 자중해라. 글쎄요. 제가 네. 저런 표현을 썼던 기억은 납니다. 네. 네.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인지도는 여전히 높죠. 네.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했고 그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야권에서는 뭐 상당한 이제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존 인물에 대한 그리고 오래된 인물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.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의 측면보다도 그리고 네. 사실 뭐 국민의힘이 그 전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뭐 잘한 거 없잖아요. 이번 4.7 재보궐선거에서 그나마 이제 탄핵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걸 사과하고 5.18 민주화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고 말이죠. 이런 부분 때문에 이긴 거고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거죠. 국민의힘이 이겼다기보다는 지난 4.7 재보궐선거 그런 여러 가지의 일종의 원인 제공 같은 게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국민의힘의 지금 당직자들 당원들이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이준석 뭐 영선이라고 하잖아요. 한 번도 네. 국회의원이 안 됐으니까 세 번 출마했는데 뭐 한 번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저 생각이 돼요. 특히 최근에 뭐 젠더 이슈 같은 거, 네. 이대남, 이남자, 20대 남자 이런 것들의 이제 지지를 이런 세대의 지지를 끌어오는데도 좀 기여를 했고 아무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뭐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군 분명히 있는 것이다.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으로 나타난다.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더라고요. 격차가. 네,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당원대 민심의 또 이 비율이 네. 7대 3이기 때문에 네.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결코 국민의힘이 이제 전략적 선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 성한영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?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태풍이죠 태풍. 예예. 예.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서 예.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준석 전 최고가 예. 1등이 나오고 하니까 예. 신기하다 해서 자꾸 예. 해본 거예요. 예. 5월 초에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언론사에서 예. 여론조사 한 서너 번밖에 안 했던 걸로 예. 기억을 합니다. 예. 지금 벌써 10번이 넘어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할수록 점점 더 벌어지죠. 네.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처음에는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아니고 이 보수 야당의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일반 국민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좀 젊은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제 이런 바람이 불면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한때 굉장히 그 저 개혁적이고 네. 젊은 소장파 정치인이었는데. 네. 네. 참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.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원희룡 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딱 나는 이준석 전 최고를 지지합니다. 또는 뭐 김웅 의원을 지지합니다. 그렇게 말기한 건 아닌데 젊은 변화 뭐 혁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누가 봐도 해석은 아 이준석 전 최고를 지지하는구나 그렇죠.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글이잖아요. 그렇게 얘기한 거는 다름없죠. 예. 근데 그거는 예. 일종의 흐름을 타는 거죠. 아, 세대 교체 흐름에 나도 이제 좀 예. 올라타겠다. 나도 개혁적이다. 예. 뭐 보수 야당의 어떤 세대 교체 내가 찬성한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예. 어떤 개파 이익 같은 배경 같은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개파. 예, 그분들 입장에서는. 예. 뭔가 지금 그 과거에 보수 야당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정통 보수 이쪽보다는 네. 좀 개혁적 보수 네. 이쪽에서 당권을 잡는 게 본인들 앞으로 정치 앞날 개척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
뭐 그런 게 좀 숨어 있긴 한데 아무튼 네. 세대 교체 현상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. 참 놀라운 게 사실 네. 85년생이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, 우리나라 헌법에 40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준석 물론 이번 이제 그 저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아닌데 아무튼 네.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. 또 1970년에 우리가 40대 기술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. 뭐 김영삼, 김대중, 이철승. 40대 기술원은 있었지만 30대 기술은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놀라운 네.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. 아쉬운 것은. 젊다는 거 말고 뭔지. 그러니까 나 이준석이 젊으니까 대표를 해야 되겠다. 그건 네. 알겠어요. 그런데 네. 젊은 사람이 대표를 하면 이 당을 뭘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뭐 최근에 좀 아무리 봐도 뭐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김태흠 의원 친박이죠. 이분이 그 이 나이는 젊지만 이 언행이 노회한 기성정치인 뺨친다 이렇게 또 비판했거든요.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하고 대구 경북 왔다 갔다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반발도 있어요. 좀 나이가 든 당원들이나 네. 뭐 있죠. 네.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 개인은 막 인기 장안가로 네. 올라가고 있는데 네.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네. 별로 올라가질 않습니다. 네.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. 네. 이게 무슨 현상인지 네.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영남이잖아요. 네. 또 대표가 영남이 되면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대단히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. 그런 아까 기파 말씀을 하시니까 네.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정치 공학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네. 과거에 남원정도 있었잖아요. 네. 남경필, 뭐 원희룡, 아까 뭐 원희룡 이제 지사 네. 말씀하셨는데 정병구 이런 의원들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의 정치 체제를 보면 말이죠. 네. 그 정치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과거에 남원종 뭐 저 천정신도 있었잖아요. 네, 천신종. 천신종, 네. 신기남, 뭐 정동영, 네. 네. 천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야. 그러면서 이준석 최고 전 최고가 지금 이런 데 돌풍을 일으키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. 변화에 대한. 네, 너무 소장파들이 힘이 없어요. 네. 나이만 젊었지 뭐 네. 기성정치인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. 메시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? 네.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 초선들이 몇 마디 했습니다만 뭐 친분들의 이른바로 그런 공격에 의해서 다시 네. 또 조용해졌고 네.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이 조금 과거와는 다른 변화인 것 같긴 해요. 네. 단 그러나 이준석 이제 이 전 최고가 이제 앞으로 경선이 많이 남았잖아요. 6월 네. 11일이니까 시간이 네.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지도가 높고 상당한 뭐 주목도를 끄는 건 좋아요. 민주당의 네. 그 대표 경선보다는.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지금 예, 같은 맥락이에요. 그래야지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기존 정치 패러다임의 교체. 이른바 세대교체. 세대교체가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동력이 될 때 세대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나이만 젊으니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? 사실 이번에 초선들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도 가끔 대화해 보면 여야 막론하고 뭐 기성정치가 알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잘 개파 줄 서가지고 그 정치 이슈에 잘 편승해서 네. 공천받아서 당선되고 네. 그 과거의 문법이 그대로 있어요. 한국 정치가.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라는 게 전 세대교체나 정권교체보다도 정치교체 네. 그런 걸 해낸다면 젊은이니까 지금 36밖에 안 됐잖아요. 네. 큰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낼지는 아직은 좀 두고 네. 보자. 아, 그런 네. 얘기입니다. 네. 제가 두 분께 이렇게 물어볼게요. 우리 저 성향선 기자께는 아까 그 문제 제석하셨잖아요. 저 이준석 전 최고는 보여준 게 나이 말고는 똑바로 게 없다는 취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한선인 기자께서 만약에 이준석 지금 후보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? 전략 글쎄요. 네. 그건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할 바죠.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이런 네.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요. 그런데 합리적 보수 쪽으로 좀 진화하겠다. 이걸 예.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좀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에 대한 뭐 엔티, 뭐 예. 반페미니즘 이런 거로 해서 이제 20대 예. 남자들한테 좀 어필을 해서 이렇게 좀
그 물결을 타고 가려고 하는 그 테크닉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예.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 보여요. 좀 이미 정치한 지 10년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예. 2011년에 시작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좀 묵직한. 예. 제가 이제 일찍 시작했는데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해보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예. 미전 같은 걸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. 아직은 그런 거는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없지는 않을 거예요. 10년 예.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초재선 의원들보다 정치 예. 경험이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걸 좀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 내용을 갖춰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최청혁 교수한테는 짓궂지만 뭘 여쭤볼 거냐면 지난주에 나경원 전 대표 자중해라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. 근데 나왔어. 근데 지지도가 안 떠. 우리 교수님 말씀 안 듣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뜰 수 있다. 저는 좀 전략을 좀 세우세요. 뭐 제가 나경원 전 의원하고 네.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니까. 네. 원래 몰라야 더 좋은 전략이 나올 거고 관련도 없으니까 제가 네.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말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중하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.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됐건 당내 경선이 됐건 선택을 못 받으면 네. 좀 정치인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.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좀 떨어져 있다가 선거 다가면 바로 또 출마하고 네. 또 떨어지고 네. 한 또 2년 있으면 지방선거 또 출마하고 네.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는 네. 얘기 의미로 네. 드린 말씀이고 나경원 전 의원님은 특별히 능이 없다라는 네. 측면은 저는 그래서 이거 출마했으니까 네. 저한테 이럴 것 같아요. 네. 국회 임기 2년으로 줄이겠다. 근데 그 헌법 개정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네. 정말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. 저는 네.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라는 네. 거거든요. 네. 하다못해 세금을 깎으려도 국회에서 세법 바꿔야 된다고요. 네. 근데 정치가 지금 이대로 있다면요 아무것도 네. 못 바꿔요. 그렇다면 국무위원과 저기 뭡니까 국회의원의 겸임 폐지하자. 그건 국회법만 네. 바꾸면 돼요. 그렇겠다. 헌법에는 네. 저희 국회의원은 법률 정한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런 네. 거. 정말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기 위한 뭐가 있어요 몇 개. 아주 기본적인 거. 과거에 그런 것들은 새누리당도 뭐 법안 제출했었거든요. 개정안. 하다못해 그런 걸 내서 과거의 나경원처럼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야 돼요. 그럼 해볼만 하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보기엔. 그 이준석 전 최고가 당선될지 안 될지 결국 예.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. 이게 예측이 쉽진 않은데 예.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자료 같은 걸 좀 낸 게 예. 있습니다. 이게 선거인단. 오늘 오전에요? 예. 예. 그러니까 당원 70% 일반 예. 여론조사 30%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. 예. 그런데 당원 70% 안에 예. 선거인단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. 책임당원이라고 있어요. 3개월 이상 예. 당비를 낸. 예. 이분들이 27만 6천 명 정도 되고요. 예. 일반 당원 중에 이제 그 추첨으로 뽑는 숫자가 4만 3천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당의 대의원들이 있습니다. 아. 이게 또 한 8,300밖에 예. 안 돼요. 예. 자, 책임 당원이 거의 절대 다수인 거죠. 예. 이거 다 합치면 이제 30한 3, 4만 예. 되는 건데 그 책임 당원들의 손에 달렸다. 이렇게 그렇죠. 보셔야 되는데 예. 책임 당원은 좀 절반 이상 절반 그러니까 영남. 절반 정도가 영남 연고자들 네.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네. 이제 아무래도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네. 캠프 분들 보면 별로 초조해하지 않아요.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책임 당원들이 또 민주당 쪽 권리 당원들하고 또 약간 달라요. 민주당 권리 당원들은 막 자기들이 문자 폭탄 보내서 네, 네. 의원들을 막 비판도 하고 네. 하지만 이쪽은 아직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오다를 하면 네. 뭐 한 절반 정도는 먹히는 네. 구조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당협위원장 확보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네.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네. 부산 지역구 조경태 의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이런 점 그 나이가 많은 이 정치인들의 네. 어떤 반격 여기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포인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. 아직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저는 당심이 많잖아요.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또 영남도 그렇고 네. 영남 유권자들도 과거에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뭔가 이대로 하다가는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뺏어오지 못하겠구나 찾아오지 네.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갈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기왕에 이준석이 이렇게 뭐 속대말로 뜨니까 네. 한번 밀어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.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만 잠깐 네.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. 저도 모르겠어요. 예측하기 네. 어려운데 그렇죠. 네. 저는 의외로 이준석 최고가 이길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
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뭐 틀려도 할 수 없죠. 뭐. 예측이니까요. 네. 네. 당내 선거니까.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제 얘기 잠깐 해볼 건데 9개월 남은 대선 무엇이 판을 갈까 이런 주제인데 지난 주말에 우리 성환영 선임 기자께서 글 쓰셨잖아요. 제가 즐겨 있는 정치 막전 맞고 거기도 이제 9개월 남은 대선에 대한 좀 변수 좀 짚어주셨는데 어떤 변수가 있죠? 그러니까 글쎄요, 예. 뭐 그 변수,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는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예. 그 평가를 해야 되기 예. 때문에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확실한 거는 내년 3월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 출마하나요? 안 하죠. 안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. 자,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냐. 그래서 그 인물,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유리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2017년에 무려 5명, 예. 물론 이제 더 나왔습니다만 유력주자 5명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41%, 홍준표 24%, 안철수 21%, 유승민 6.7%, 심상정 6.1% 정도 예. 되는데 그중에 홍준표, 안철수, 유승민이 지금 원팀이죠. 원팀이죠. 그걸 다 합치면 52.2%. 과반이 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 표만 잘 갈무리해도 지금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제 인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야.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지금도 네. 이제 대선 주자들 차기 네. 대선 주자들의 어떤 어떤 선호도 네. 숫자를 다 합치면 아직도 여당이 조금 높은 조사가 좀 더 많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, 이재명, 이낙연, 정세균 네. 뭐 이런 분들 다 더한 거고요. 네. 또 이제 반대쪽에 뭐 윤석열, 네. 뭐 홍준표, 안철수 이런 분들 네. 더한 거하고 이게 비슷하거나 뭐 또 여당이 오히려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내년 3월 9개월 남았죠. 네. 우리나라 9개월은 뭐 다른 나라에 한 9년하고 네. 비슷합니다. 그래서 네. 좀 그 누가 된다, 뭐 여당이 이긴다, 여당이 이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그 예측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변수가 뭐 이게 이 포인트에서 승패에 갈릴 수 있다라는 변수 하나 뽑아주시면 어떻게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임기 말에 이제 과거 같으면 여당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할 텐데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지금 그러기는 어려워요. 근데 그거는 현직 대통령의 몫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, 노무현 이런 분들이 임기 말에 이렇게 탈당도 예. 했고요.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립내각 구성을 했고 이게 이제 약간의 지혜를 발휘한 거죠. 현직 대통령이 이제 너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면 국민이 싫어하니까 좀 비켜주는 이런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,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선이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전망적 투표라고 그러잖아요. 예, 미래에 대한. 예, 미래에 대한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뭐 회고적 투표다 이런 말 많이 해요. 미래의 어떤 가치를 담보하는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론 같은 프레임이 계속된다면. 지금 보면 보수대 진보 사실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. 유권자를 우리가 편의적으로 네. 분류한다면 거의 50대 50이거든요. 네. 어차피 1대1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네. 양자구도로 간다면. 항상 말은 51대 네. 49다. 뭐 이재명 지사가 높지만 지금 유승민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. 야권이. 야권. 1대1 구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이 낮은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네. 볼 수 있는데. 아, 야권에도 누가 되든 간에. 그런데 정권 교체론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워낙 강해요. 네. 친문. 전 친문도 앞으로 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계속 이런 친문 구도가 아니라 친문 내에서의 또 친문과 비문. 뭐 과거에 네. 진박 그러듯이. 그렇게 가고 대통령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팀과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는 팀이 바뀌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. 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지사의 1위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가 돼서 당 대선 주자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상의 정권 교체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면 그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넘을 수가 있죠.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지만 사실상의 정권 교체의 효과를 준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쪽과 아주 이제 차별을 해야 되겠죠. 경선 이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많이 변화하고 있어 보여요. 그리고 과거처럼 탄핵을 완전히 얻는지 못했지만 네. 그 안에서 좀 수구적인 얘기가 나오면 바로 자정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.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. 네. 국민의힘이. 그다음에 이 게임은 정말 모르겠어요. 과거의 선거는 대체로 예측을 좀 했다고요. 네.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네. 누가 될지. 아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. 아직은 네. 정말 얘기 못하겠어요. 네. 그럼 우리 이제 인물 봐야 될 건데 네. 여당은
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유력하다고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예, 뭐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. 예. 여기서 이낙연, 정세균 이런 분들이 이거 뒤집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. 뭐 예. 이런 느낌 같은 건 있습니다. 물론 예. 이제 아직 예비 경선도 시작되지 예. 않았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. 예. 근데 그에 비해서 야당은 어때요? 야당은 진짜 알 수 없습니다. 이거는 자 이렇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. 예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. 대선 주자입니까 아닙니까?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다들 아닙니다. 대선 주자라고 예.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? 대선 주자로 예. 여론조사에는 사실상. 그렇게 많이 나오죠. 예. 그렇게들 봅니다.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분 출마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미 사실 좀 지지도가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. 예. 지금 야당에서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야 이거 저분만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아, 저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. 그리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. 오히려 더 멋있습니다 그게.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야당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자꾸 뭐 김동연이니 최재형이니 이런 얘기들을 이 페이스를 유지를 해나가야 되니까요. 그리고 과연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 홍준표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거기하고 결합을 해서 본선을 치러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할까요? 예측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권 후보 누가 될지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는. 전 최재형 원장 감사원장 얘기는 네. 전 그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대선 후보 나오기 어려워요. 인기가 되는. 인기 나오고 사퇴할 명분도 없어요. 사실 네. 윤석열 전 총장도요. 네. 검수 완박 없었으면 사퇴할 명분이 없었다고요. 네. 검수 완박이라는 걸 완전히 윤석열 총장이 나올 명분이 생겨서 나온 네. 거거든. 네. 전 최재형 원장은 저희 거의 어렵다고.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 여야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. 나오더라도 여권에서 출마를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누굴 지지할 수도 있고 전 여야 어디로 갈지 김동연 전 부총리 모르겠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전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고 봐요. 지금 그분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워낙 문재인 정권과 이 대척에 서 있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그러나 우리 성원용 기자 말씀처럼 알 수 없어요 또. 사람을 자꾸 도구화해서 죄송한데 기존 정치인들이 이제 본인들 힘만으로 잘 안 되니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약간 불쏘시개 이렇게 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저는 그 정치 그렇게 쉽게 선택하고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정치 말랩 시간이었고요.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다음 한겨레 선임 기자실 성원용 기자 모셔서 얘기 나눠 왔습니다. 자 오늘 저는 물러가고요.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